숲의 가장자리. 수색과 사냥에 능한 개미가 있습니다. 주로 높은 산지에 사는 분개미. 강력한 턱과 개미산으로 무장한 이들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인근의 곤충들에게 분개미의 굴은 죽음의 블랙홀이죠. 분개미 여왕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보통 여왕개미들은 일개미가 태어나면 노동을 하지 않지만 분개미 여왕은 다릅니다. 왕국의 규모가 꽤 커질 때까지도 일개미들과 함께 새끼들을 돌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여왕개미 혼자서도 왕국을 꾸릴 만큼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탈자들입니다. 둥지 근처 100m 반경을 수색해 먹잇감을 찾아내죠. 원정을 나온 분개미가 곰개미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가 빼앗은 바로 그 곰개미 둥지입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곰개미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기생에 성공했습니다. 둥지엔 전 여왕이 남긴 곰개미 고치들이 남아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곰개미의 왕국을 확인한 분개미. 전투 페로몬을 퍼뜨려 일대의 동료들을 모읍니다. 곰개미 굴까지 넘보는 분개미들. 곰개미들도 입구를 막아 집단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분개미, 더 강력한 페로몬을 뿌려 더 많은 개미를 불러 모읍니다. 곰개미들도 사력을 다해 더 두터운 장벽을 만듭니다. 분개미들이 곰개미를 하나씩 끌어내면서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1차 방어선이 무너지자 분개미는 결정적 일격을 위해 대규모 전투 개미들을 투입합니다. 침투와 약탈에 능한 개미답게 순식간에 진격하죠. 방어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전면전입니다. 곰개미들은 혼란 속에서도 사무라이 개미 여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전세가 위태로워지자 곰개미들은 고치를 물고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유전자를 보존해 왕국의 미래를 지킬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약탈자들은 길목에서 그들을 노립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그 순간에도 둥지 내부에선 약탈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둥지 깊숙한 방에는
침략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고치들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 또한 살아남았죠. 약탈자들은 몸체만한 전리품을 들고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집까지는 100여 미터. 그들 체감 거리로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멀고 힘든 길입니다. 한 번의 전투로 많은 고치를 얻었습니다. 분개미는 약탈한 고치를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곰개미로 길러냅니다. 고치 상태에서 납치돼 왔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분개미 왕국의 이방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개미들은 이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산란에서 일개미로 키우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단 며칠 만에 일개미를 얻었으니 이보다 경제적일 수 없습니다. 분개미는 그렇게 세력을 키워갑니다.